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을 차지하고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댓글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이번에 그 2, 3일 동안 올라온 댓글 중에 가장 비슷한 질문이 많았던 그 댓글에 대해서 네,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엄마들이 50일, 60일에 아기들이 정체기가 왔을 때부터 약한 120일, 30일까지 너무 먹는 데 관심이 없는 아기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들이 아기가 그 전에는 뭐 분유를 뭐 120, 150까지도 먹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기가 90일이 되더니 80, 90밖에 안 먹어요. 하루에 총량이 400밖에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아기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정체기여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의 또 어떤 아기한테 대하는 태도 때문에 아기들이 더 그렇게 되기도 해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운 선배 엄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시기가 없었을까요? 제가 잘 키워서? 저희 아이들도 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저도 첫째 때는 좀 무지해서, 네, 뭐, 조금 기간이 있었고, 둘째, 셋째 때는 한 1, 2주 만에 그냥 훅 패스해버렸거든요. 그랬던 때에는 저에게 어떤 특별한 그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육아할 때 일관된 육아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혼선을 주지 않아요. 엄마들이 주로 이렇게 혼선을 주게 된 원인은 이런 거예요. 모유를 열심히 했는데, 모유를 열심히 했는데, 이쪽도 먹이고 저쪽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3시간 수유텀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3시간 수유텀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3시간 수유텀이라는 게 생후 1주, 2주, 3주에 올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분유 먹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네. 생후 1주, 2주, 3주에 모유를 먹으면서 수유텀 3시간이 온다? 아기가 다안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생후 1주, 2주, 3주는요, 수시로 젖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젖을 막 빨리면서 그냥 어려워도 그 길을 정면돌파를 쫙 해보세요. 4주차, 5주차에 수유텀 2시간 이상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아, 내 모유량이 모자른가 봐. 실망을 탁 하고, 그래, 분유 먹자. 분유 먹어서 수유텀이 3시간 오면 이게 맞나 봐. 막 이러다가, 막 모유수에 대한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가득 차서, 다니웨이 버릴 거야. 막, 이렇게 살잖아요, 엄마들이. 엄마들에게 그 모유수유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인식이 들어오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수유텀이에요. 뭐, 모 서적들의 뭐, 수유텀은 3시간이다. 뭐 3시간마다 아기를 먹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준이 왜 수유텀이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수유텀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줬죠? 모유수유에는 수유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수유텀은 있어야 되지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까지, 아이의 출생 1주, 2주, 3주까지는 가장 뭐가 중요해요? 아기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기가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이면 엄마가 좀 바빠지긴 하죠.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과정을 그냥 정면 돌파해서 나가시면, 네, 완모의 길이 그리 멀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아까 50일부터 120일, 130일까지 아이가 너무 먹지 않아서 고민인 수많은 엄마들, 네, 그런 엄마들은 50일까지는 대부분 아기들이 다잘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먹어요. 체중에 비해서 되게 많이 먹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2, 3주차, 5, 6주차 성장 급등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장 급등기가 딱 끝나면 50일이거든요. 정체기예요. 그럼 그전보다 조금 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제가 아까 엄마들 태도를 얘기했잖아요. 네. 아기의 체중이 굉장히 잘 크고 있는데, 네. 아기 체중이 너무나 잘 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늘 먹여봤더니, 오늘 당장 이렇게 먹여봤더니
지난주까지 이만큼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요거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이만큼 먹던 아기가 요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죠. 왜 그러지? 이따 또 먹여봤는데, 이따 수유토미 또 먹여봤는데, 또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죠? 걱정되면 엄마들이 뭘 해요? 그 다음에 행동이? 애기한테 어떻게든 먹이려고 싫다고 고개 막 이렇게 탁탁탁 돌리는 애기한테, 먹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왜안 먹어? 이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나는 이해해. 엄마들 그럴 수밖에 없어. 얼마나 짜증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분유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새끼를 잘 키워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태도가 아이로 하여금 안 먹는 기간을 길게 해요. 저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셋째가 지금 4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한 3년 전까지는 수유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도 이렇게 먹이잖아요. 먹이면 육식 먹고 땡인 거예요. 그래? 알았어. 먹지 마. 그리고 그냥 이러면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 귀염둥이 출연했어. 이제 얘가 셋째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너의 정량은 120이야. 먹어야지. 냠냠냠냠 뚜껑 꽂고 먹어. 맛있게 먹어. 먹는데 딱 육식 먹고 딴짓을 애기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막속 터지잖아. 완전 속 터지지. 네, 속 터져요. 그러면, 왜? 왜안 먹으려고 그래? 조금 더 먹어봐. 그러면은, 이래버린다고요. 그죠? 그럼 엄마도 어떻게 해야 돼? 먹기 싫어 먹지 마. 엄마랑 놀지 뭐. 귀염둥이, 눈, 거, 귀염둥이, 귀염둥이, 야, 이뻐라. 먹는 거랑 상관없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강요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럼 이제 아기가 나중에는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수유가 딱 왔을 때 배고프잖아. 그럼 근데 또 먹으면 또 60밖에 또안 먹어요. 그럼 어떡해? 아니, 알았어. 내버려둬. 아유, 이때 몸무게 잘 컸는데 뭐. 그냥, 아유, 이따가 먹어, 이따가 먹어. 그냥 이러면서 그냥, 엄마랑 놀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놀아주는 거. 귀염둥이! 말면서, 놀아줘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즐거워.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 우리 외출할까? 바퀴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까? 이러면서 이제 애기랑 막 이렇게 놀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한테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제 사실 이제 50일, 60일에는 애기들은 신봉사가 눈뜬 거야. 신봉사가 눈 떴어. 올칼라. 온 세계. 어머, 신기하다. 먹는데 관심이 막 줄어들고, 막 온통 이거 보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기한테, 귀염둥이한테 어떻게 해? 애를 꽉 잡아. 아니야. 먹어야 돼. 고개를 막 돌리면 이러고 있으면 아기가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단한번 그래도 엄마한테 삐져. 너무 안타깝지만 삐져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의 태도에.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나의 성장 발달, 지금 내가 지금 시력이, 신봉사가 눈을 떠서, 지금 칼라가 보이고 지금 경이로운 세상 구경하기 바쁜데 엄마가 날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수유 쿠션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애는 안 먹겠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선 뗐다가 먹기 싫어?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 2주면 엄마가 즐겁게 있으면 애 보고 애기 보고 이렇게 안 먹어. 그래서 애 보고 이러고 있지 않으면 되게 짧아.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기간이 길수록 또 어때요? 뭐야? 젖꼭지가 문제야? 젖병 문제야? 모든 젖병을 다 사보는 거야. 그리고 또 분유를 막 계속 바꿔. 얘가 잘 먹는 분유가 있는지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건 일관된 육아가 아니라 임기응변식 육아라고 해요. 엄마들은 당연히 우리 애기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5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의 발달 사항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주 변화에 민감한 상태가 돼요. 그 전에는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변화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입장을 생각해봐요. 엄마 입장을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엄마들이 새로운 모양의 네,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밥맛에 신경 쓰겠어요? 숟가락 모양에 신경 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젖병 모양에 신경 쓰느라고 먹는데 더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젖병을 여러 개 해서 막 이것저것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정되게. 네가 지금 안 먹는 기간이야? 괜찮아, 엄마는. 아, 뭐, 1, 2주 좀 별로 안 크면 어때? 그 다음에 또잘 먹을 거잖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지내주면서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쓰던 거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분유, 젖병을 안 바꾸시고 분유를 막 이것저것 막 봐. 보통은 두 가지 다 바꾸시지. 응. 젖병을 막 바꾸다가 또안 되면 또 분유를 막 바꿔요. 그럼 분유도 맛이 있잖아요. 그 회사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분유에서 저 회사 분유를 바꿀 때는 시간통도 필요하고 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유 바꿨다 저 분유 바꿨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분유를 주면 애기는 어때요? 애기는 어때요? 네. 이건 또 무슨 맛일까? 항상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맛을 좀 봐가면서 네, 항상 안정되지 않는 이 상황을 적응하기에 바쁜 거예요. 엄마들, 저는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